지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.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. 내가 영적 지혜를 갖고 있고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그 사례에 분별된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귀신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걸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.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.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혜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사람은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. 사람은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.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아는 배운 지식으로 지혜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. 사람이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치느냐?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사람, 영의 사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오늘날 지금 많은 분들이 본인들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.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지식이 그 지혜로움이 사람의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